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화. 외쳐드릴게요. 아, 여러분들, 자 일단 솔라가 왔습니다. 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BJ 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깐 부른 적 없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아이고. 여러분들, 근데 솔라 진짜 오랜만에 보지 않습니까? 예, 아. 솔라랑, 이제 진짜 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진짜 발표할게요. 예. 그동안, 자, 부분 소리 좀 줄이고, 예. 그동안 이제, 저희가 솔라랑 저랑 항상 같이 해오다가, 이제, 한동안 한 2년, 3년이었죠? 3년 됐죠? 거의 3년. 3년 만에 지금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러니까 네. 이상하잖아요. 다시 만난다니. 저는 남자 싫으세요. 3년 만에 이제 다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단은 솔라가 저희 푸페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일단 솔라가, 예, 네, 다시 일단 푸페에 오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푸페를 이제 또, 솔라도 다시 오고 하면서, 다시 푸페를 좀 살릴 거예요. 예. 그니까 이제 좀 체계적으로, 저랑 솔라랑 같이 해가지고, 푸페를 좀 살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앞으로 다시 뭐, 솔라랑 같이 뭐, 중카 멜론전도 하고, 한카 뭐, 길드전도 하고, 예. 아무튼 여러분들께 오늘의 그 중대 발표는 솔라의 복귀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그동안 좀 뭐 어떻게 지냈습니까?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 뭐 이러다가 썰방송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래도 뭐 시청자분들 궁금해 하시는데 솔라 어디 갔냐? 솔라랑 요즘 왜 안 하냐?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아, 뭐 아무튼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어그로를 끌어서 미안한데.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일단 사죄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텍솔 케미. 네. 누구나 다 인정하는 아프리카에서 카트라이더 케미는 저희 텍솔 케미를 따라올 자가 없다는. 다시 텍솔 케미 기한을 위해서 약간의 좀 어그로를 끌었던 점 다시 한번 사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낚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 또 뭐, 뭔 여자친구입니까? 시골에. 예, 솔로. 어디 있어? 지금 29년째, 예, 솔로. 예, 아, 29년째 솔로도 맞나? 아니겠죠. 예, 아무튼. 네. 자. 근데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제가 솔직히, 길드를 나간 게. 네. 그거 굉장히 궁금해요. 아, 이게 사람들이.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썰방송이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네. 아유, 당신의 거짓말로 줄어든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길드를 나간 게 사람이 하다 보면 좀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 싫은 게 있다 보니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좀 너무 나태해져서 이제 저도 이제 제 혼자 이제 독립한 거죠. 말 그대로 독립한 거예요. 태권이 형한테 뭐 이제 실망한 거는 없는데 시청자들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맨날 오징어 거리길래 너무 열받아서 열받은 것도 있고 이제 저도 좀 많이 나태해져서 이제 다시 한번 새 출발해보자는 식으로 해서 푸페를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솔라가 오면서 조금 이제 저도 정신 좀 차려보려고 해요. 네. 지금 일단은 이제 그동안 좀 너무 조용히 좀 살았는데 일단 저도 이제 솔라가 옴으로써 약간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좀 방송 시간도 이제 좀 바꾸고 해가지고 솔라랑 같이 공격이션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목표가 뭐냐면 이제 저희 멤버를 이제 고정 멤버를 좀 이제 구할까 합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방송국에 저희가 아이고 우리 세븐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일단은
이제 앞으로 저희도 조금 이제 솔라랑 저랑 일단 시작으로 해서 이제 좀 멤버를 저희가 모집할까 합니다. 예. 지금 일단 클럽 방송에 지금 현재 일단 메리트랑 테카니가 있죠. 둘이가 있는데 뭐 진우라던가 앞전에 뭐 솔라, 진우, 그다음 뭐 더듬 XX, 그다음 뭐 노진철 뭐 이렇게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근데 다 이제 뭐 더듬 XX라던가 뭐 노진철이라던가 다 이제 뭐 더듬 XX는 사실 뭐 좀 안 좋은 사건으로 해서 이제 멤버에서 이제 빠지게 됐고, 진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사회생활 쪽으로 그 회사 생활 한다고 방송을 거의 좀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남은 멤버가 사실 메리트랑 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솔라가 이제 여기에 추가가 됐는데, 메리트도 사실 지금 요즘에 방송을 좀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솔라랑 저랑 일단 다시 처음 시작으로 해서 일단 멤버도 좀 모집도 하고 해가지고 한 저희 멤버 한 딱 다섯 명까지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솔라랑 저랑 해가지고 메리트가 앞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메리트까지 포함하면 두 명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멤버도 좀 모집하고 해가지고 같이 멸망전도 하고 오디션도 하고 좀 컨텐츠를 다시 카트 컨텐츠를 좀 살려볼까 합니다. 그렇죠. 저희 네. 이제 이 텍솔케미를 시작으로 네. 예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던 카트라이더, 아이 제 입으로 말하긴 그런데 살짝 좀 솔직히 말하면 카트라이더 전성기를 이끌었던 케미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일단은 뭐 그쵸 같이 아니, 인정하기 네. 별로 싫어하는 그리고 조만간에 제가 이제 하나 생각하는 거는 솔라랑 같이 해가지고 조금 큰 그림도 사실 좀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큰 그림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좀 그건 말씀 그것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그것까지 말씀 안 드리는데 솔라랑 저랑 좀 큰 그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로 예, 같이 할 컨텐츠도 이제 큰 그림도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맨날 뭐 이제 막장보도만 했는데 좀 컨텐츠 늘려가지고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좀 시간대도 좀 바꾸고. 그냥 뭐 이제 앞으로 앞전에 뭐 최강자전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근데 뭐 그거보다도 더 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워낙 이제 이 친구도 저랑 케미가 잘 맞다 보니까 해설을 해도 재밌고, 그때 갑자기 최강자전 때도 갑자기 와서 했는데 존나 잘했어요 진짜. 아 그 거의 진짜 그때 한 3년 만에 거의 같이 우리 집에 산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맞아요. 그 3년 만에 갑자기 와갖고 했는데 존나 서로 존나 말 잘해. 그거 뒷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네. 일단 근데 아니 내 이거 썰 얘기하다 갑자기 왜 이게 일로 넘어갔죠? 너무한데? 내 멘트 옆에서 먹어요. 죄송합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방송을 쉬었던 거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몸도 많이 안 좋았어요. 지금 요새 보면 살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쵸.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쓰러지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둘 다 나이를 너무 먹었어. 몸 병신이야. 맘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아파서 방송에 좀 이제 열정도 많이 죽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갈 때가 됐죠. 네, 그렇죠. 원래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한번 또 내려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려갔으니까 이제 올라가니까 네. 남은 거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솔라랑 좀 시간대도 이제 바꿀 거예요 저희가. 네, 시간대도 저도 지금 맨날 오늘도 지금 한 11시 반에 켰는데 방송 시간대를 좀 이제 좀 저도 일찍 할 거고, 만약에 혹시 솔라가 먼저 하고 있으면 솔라방 가서 보고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다시 또 대기방이 솔라방이 되겠죠. 네. 잡잡한 솔라방. 박대칸의 대기방은 또 솔라방이 되겠죠. 그렇게 될까요? 예, 네, 그러면서 아무튼, 솔라 이제 붙겠으니까 아무튼 핑갈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할 거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솔라 씨도 이제 다시 텐션을 올려야겠네요. 다, 그 정도 텐션이야, 뭐. 예전에 이 친구가,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은, 진짜 뭐, 벌칙, 흉가. 그니까, 벌칙으로 흉가라던가, 입수 이런 거 절대 안 할 친구예요, 진짜. 지금도 흉가를 가기 싫어요! 근데 저 때문에 했어요. 예. 네. 저 때문에 진짜 흉가 가고 막 울고, 입수 다 하고, 벌칙 진짜 싫어하시는데 별로 나더라고. 근데 이게 확실히 또 이제 방송인이 많이 됐어 예전보다는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솔라가 아무튼 오늘 복귀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이제 사진으로 약간 이제 낚시하면서 여자친구의 아 근데 진짜 포샵 잘했다 내가 형님들 제가 이거 계속 포샵했습니다 딱 이러면서 여자친구 공개한 차원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약간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처음에 낚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일단 낚시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제 뭐 좀 시간대를 옮겨가지고 여러분들 좀 열심히 같이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et me hear you say, oh, oh.